정말 야 너의 끝은 어디니?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고점이다, 꼭대기다, 뭐 상투다, 뭐 이런 또 거품이다, 뭐 이런 경고들을 이제 많이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매수 심리가 이제 계속 확산되는 게 이제 그렇겠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어제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이제 당정 특히 이제 국토교통위에서 이제 6.17 대책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죠. 뭐 2년 이제 실거주 해야 재건축 뭐 하더라도 이제 뭐 입주권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백지화하겠다. 뭐 아까 앵커 오프닝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을까요? 뭐 어땠을까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지금 계속 뭐 사실은 상승 랠리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재건축 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짜 노후 아파트가 뭐 아까도 들으셨지만 노후 아파트가 오히려 새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막 두 배가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렇죠. 항상 매수거든요. 그것도 심리가 확산된다. 자, 이게 결국 고점 집값을 계속 올리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도 고점이라고 여겨지는데 또 오를지 한번 네,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드리면은요. 자, 지금 뭐 어떤 그 상황을 그냥 뭐 좀 이렇게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자, 일단 강남 쪽이 좀 뜨겁습니다. 자, 강남 쪽이 지금 뭔가 좀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뭐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평균적인 전체 상승률이 지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8주째 뭐 물론 뭐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뭐 9주째 뭐 10주째 얘기하는 곳도 있지만 어쨌든 8주째 지금 0.1%대. 지금 저게 월간이 아니라 지금 주간 상승률이거든요. 주간 상승률이 지금 0.1%를 계속 지금 넘어서고 있고 뭐 지금 0.1, 0.12 뭐 높게는 0.13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주째 0.1%라고 하는 지금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 전체 집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승폭 자체가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간다라는 게 지금 더 좀 요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폭 자체가 지금 더 키우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남 쪽이, 자, 제가 뭐 앵커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부동산 안에서 보면 앵커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강남권이 되겠죠. 자, 강남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한 10년 조금 넘게만 보더라도 33평 새 아파트가 한 10억이 조금 넘었어요. 10억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20억대를 막 넘어서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야, 30억, 네, 33평 아파트가 30억. 자, 이것도 정말 엄청나다 했는데 34억이 넘어가면서 평당 1억 시대를 열더니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39억 8천, 지금 40억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10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되면 이 앵커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집값들은 강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강남 중에서도 또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가장 또 핫한 곳 중에 하나죠. 바로 압구정 쪽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양 8차 지금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압구정 한양 8차 같은 경우에 전용 210제곱미터가 이야, 정말 이게 뭐 현실인가요? 네.
무려 66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근데 뭐 요즘 뭐 강남권 그런 막 100억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66억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66억이라는 거 뭐 그 단일 숫자로 보더라도 아파트 한 채 어마어마한 건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직전 가격이 얼마였냐라는 거예요. 직전 딱 1년 전에 직전 가격이 47억 8천 정도였어요. 47억 8천도 사실 엄청나죠. 근데 47억 8천이 직전 가격이었는데 1년 만에 새로운 거래가 일어났는데 그게 무려 66억. 그러니까 바로 1년 만에 무려 18억을 그냥 점핑 한 거죠. 정말 점프를 한 겁니다. 18억을.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더더구나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더더구나 뭐 10억 넘어가면 대출 10원 한 장 안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신고가를 썼는데 그 신고가의 폭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 이렇게 뭐 뛰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날아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주변 지금 외곽 쪽에 특히나 최근에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곳 있죠. 맞습니다. 바로 노도광이죠. 노원이나 이제 도봉이나 강북 쪽인데 지금 노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올 한 해 그렇죠. 뭐 최근에도 상승률 1위다. 뭐 도봉도 야 요즘 뭐 노원 도봉이 상승률 뭐 1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바로 요런 지역들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외곽 지역들조차도 지금 특히나 재건축 쪽이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2년 뭐 실거주 의무까지 지금 이제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더 뜨거워질 텐데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지금 상계 쪽에 상계 주공 지금 6단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계 주공 6단지 뭐 최근에 그렇죠. 안전 정밀 진단 물론 조건부이긴 하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용 지금 58제곱미터가 무려 와우 네. 9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상계주공 과거에 뭐 3, 4억, 5, 6억, 뭐 7, 8억 기억하셨던 분들은 이제 새로 기억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노원 쪽에 새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네, 그것도 58제곱미터가 9억을 넘어서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서울 쪽이 뭐 중심지 강남권이면 강남권 뭐 외곽이면 외곽 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 7월부터 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쪽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주로 6억 이하나 9억 이하 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안에서 지금 특히나 가장 혜택이 많은 6억 이하 쪽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수도권 외곽 쪽까지 이제 찾아 나서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출 어떤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경기권에 지금 뭐 웬만한 지역들도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6억 이하를 찾아라. 네. 인천 쪽으로 지금 또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요. 올 한 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장 많이 올랐고. 자, 근데 이것이 뭐 올 한 해 지금 상승폭이 꺾인 게 아니라 최근에 주간 상승률 전국 1위도 지금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억 이하만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 그렇죠. 지금 새 아파트 기준 했을 때 전용 84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33평 아파트라고 하는 이것이 10억 클럽. 그러니까 야 예전에는 경기도 아파트가 33평이 10억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도 한 10곳 정도였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또 15곳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자 결국 서울 쪽에서 확산, 강남권 쪽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들이 외곽까지 확산되더니 이것이 경기나 인천 쪽에 그것도 6억 이하의 저가뿐만 아니라 10억이 넘어가는 곳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 심리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공급 부족,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마다 뭐 GTX 뭐 호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요즘 개발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들이 당연히 호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매도인들이 아무리 호가를 높여도 매수인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애 첫 아파트 매입을 한 분들 전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60% 이상, 그러니까 10채 중에서 6채는 2030 세대들이 다 쌍끌이 매수를 했더라. 근데 왜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야, 정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영영 못 살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지역적으로 조금 갈려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많습니다. 지금 80까지 떨어졌던 매수 심리 지수가 지금 90을 넘어서더니 드디어 102까지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지금 더 많아요, 서울은. 자,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심리 지수가 지금 55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다 팔자 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서울이 사자고 대구가 팔자라는 것을 갈라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극명한 심리를 공급이 갈라놨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그렇죠. 뭐 청약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입주 물량도 없어요. 자, 그런데 대구 쪽은 꾸준하게 공급이 있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심리조차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뭐 체크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